안녕하세요, 달님입니다. 오늘은 저번 여름 패션하울 1탄에 이어서 2탄을 준비해 왔는데요. 제가 최근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염색을 하고 난 후에 이미 머리색만으로도 충분히 튀어서 이번 쇼핑은 옷을 좀 심플한 거 위주로 골라서 해봤어요. 그래서 저번 하울 영상에서 보여드린 옷들이 통통 튀는 옷들이었다면 이번 하울에서 보여드릴 옷들은 심플하면서도 분위기 있게 연출할 수 있는 그런 코디들입니다. 여름 내내 데일리로 입기 좋은 아이템들이 가득하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저의 체형은 상체는 마르고 상체에 비해서 하체가 통통한 편이에요. 그래서 매번 쇼핑을 할 때마다 저의 그러한 점들을 보완해줄 수 있는 코디들 위주로 찾아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옷을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 보여드릴 옷은 체크 나시예요. 이 옷은 제가 최근에 후쿠오카 겟레디윗미 영상에서 입고 나왔었는데 무늬가 굉장히 많았던 옷입니다. 체크 무늬 패턴에 이렇게 동글동글 귀여운 큼직한 단추가 달려있는 나시예요. 이 나시가 좋은 점이 뭐 화이트 스커트나 블랙 스커트, 청치마, 청바지 여기저기 되게 쉽게 매치하기 좋은 아이템이더라고요. 그리고 팔 부분이 깊게 파여있지 않아서 활동성도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게 가격대가 만 원이 조금 안 됐던 걸로 알아요. 되게 저렴한데 퀄리티도 되게 괜찮은 제품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말 심플한 디자인의 민소매 아이보리 원피스인데요. 이 원피스도 이번 후쿠오카 여행에 가서 굉장히 만족스럽게 입었던 제품이에요. 막 엄청 많이 화사한 화이트 컬러가 아니고 베이지가 0.5방울 뚝 떨어진 그런 예쁜 아이보리 컬러여서 데일리로 막 입어주기에도 되게 좋은 컬러고요. 가장 좋았던 점은 이게 소재 때문인지 비침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핏은 막 딱 달라붙는 그런 핏은 아니고 살짝 벙벙한 일자 핏인데요. 어정쩡한 일자 핏이 아니라 정말 예쁘게 뚝 떨어지는 일자 핏이에요. 그리고 이런 심플한 디자인의 원피스를 입을 때는 가방에다가 살짝 포인트를 주면 더 예쁜 코디가 완성이 되더라고요. 근데 가방을 선택할 때도 막 엄청 튀는 컬러를 선택하는 것보다는 요즘에 이런 가방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뭐라 해야 되지? 지푸라기를 엮은 듯한 느낌의 가방?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가방이랑 매치했을 때 더 느낌이 사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쵸? 느낌 있지 않나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제 사랑 블라우스들인데요. 저는 개인적인 취향으로 블라우스를 고를 때 어깨 부분에 디테일이 있는 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산 이 블라우스들은 어깨 부분이 살짝 붕 떠있어서 입었을 때 되게 귀여운 핏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화이트, 블랙 이렇게 두 개를 냅다 질러버렸어요. 이게 소재 자체가 튼튼하고 촘촘해서 오래 입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소재 자체가 좋아서 화이트 컬러여도 비침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화이트 컬러를 입을 때는 여름에 청량청량한 느낌을 내고 싶어서 하의를 밝은 컬러로 맞춰주고 있고요. 그리고 블랙 컬러는 지금 세탁기 속에 있어서 제 손에는 없지만 블랙 컬러를 입을 때는 패턴이 어느 정도 들어간 스커트를 입어주는 걸 좋아합니다. 예를 들면 뭐 레드 배색의 체크 스커트라던가. 그리고 다음은 화이트 블라우스랑 같이 매치해줬던 네이비 스커트인데요. 이 스커트는 사실 스커트가 아니라 치마바지였어요. 짜잔! 이거는 뭐 치마바지여서 말할 것도 없이 활동성이 좋고요. 이게 재질도 되게 튼튼해서 오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쪼그라들 수 있는 그런 소재인 것 같아서 세탁을 할 때 좀 신경 써서 해주셔야 할 것 같기는 한데 되게 예뻐요. 왜 되게 예쁘냐면 요 치마로 끝이 아니라 요 끈이 내장되어 있거든요. 허리 부분에 요 끈을 리본으로 딱 묶어서 리본을 살짝 옆으로 돌려주면 정말 또 다른 느낌이 나서 너무 좋아요. 데일리로 무난무난하게 입고 싶을 때는 그냥 끈 없이 이렇게만 입어주셔도 되는데 이제 끈까지 같이 착용을 해주면 귀염귀염한 리본 스커트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또 다음 상품은 요 블랙 크롭티인데요. 여기 목 부분에 빨간색 조그만 하트가 디테일로 새겨져 있고 기장이 많이 짧지 않은 적당한 기장의 크롭티예요.
여기 쑥쑥 늘어나서 활동성도 편하고 기장도 그렇게 짧지 않아서 데일리로 입기에도 좋아요. 이것도 제가 후쿠오카 가서 되게 잘 입었던 옷인데요. 블랙 H라인 스커트라든지 뭐 레드 계열의 스커트라든지 체크 패턴의 스커트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예쁜 옷이에요. 또 다음 상품은 홈페이지를 구경을 하다가 세트로 코디되어 있는 게 너무 예뻐서 구매를 했는데요. 우선 이 티셔츠는 문구가 파란색이어서 뭐 청치마, 청바지랑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정말 좋았고요. 치마는 신기한 게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랩처럼 싸서 세트로 구성된 이 끈을 이렇게 허리춤에 둘둘둘 말아주시는 거예요. 이 치마 핏이 저는 되게 마음에 들었던 게 벙벙하게 여유 있고 굉장히 귀여운 핏이 나오더라고요. 이 리본 때문인 것도 있고 데일리로는 청치마가 최고잖아요. 그래서 잘 챙겨 입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이 하늘색 원피스입니다. 요거는 되게 뭔가 동화 속에 나올 법한 그런 원피스 같지 않나요? 어떻게 보면 디자인은 자칫 심플해 보일 수도 있는데 색감이 정말 너무 몽글몽글 예쁘고 이렇게 탁 뒤를 돌면은 뒤에 또 리본으로 디테일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정말 소장가치 있는 원피스입니다. 뭔가 포카리 스웨트가 생각나는 그런 디자인이에요. 의외로 입었을 때 붕 뜨지 않고 좀 깔끔하게 떨어지는 편이어서 활동성도 좋았고 핏도 이뻤어요. 자, 이렇게 제가 최근에 산 아이템들을 모두 소개해봤습니다. 이번에 쇼핑한 옷들은 전부 심플한 디자인 위주여서 데일리로 정말 잘 입고 다닐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제 영상 중에서 패션 영상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요. 오늘 이런 패션 아울 영상 말고도 뭐 다른 패션에 관련된 영상 보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여기 밑에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오늘도 제 영상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빨리 다음 영상으로 다시 만납시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 뿅.